걸리면 한 15분 정도 지하철역에서 올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실내로 되어 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잔 소리. 오늘 하루의 마지막 기도, 다섯 번째 기도하는 아잔 소리예요. 두바이몰 입구에 이제 다 왔어요. 한 빨리빨리 걸으니까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천천히 걸으시면 15분 정도 걸리세요. 여기 보이면 이제 두바이몰 진짜 들어온 겁니다. 키노쿠니아 정말 큰 책방이다. 두바이몰 정말 커요. 진짜 큽니다. 두바이몰 오면 쇼핑이 아닌 다음에 꼭 봐야 되는 것이 두 개 있거든요. 두바이몰 내에 바로 요 수족관. 오른쪽은 먹이를 줄 수 있게 해놨어요. 들어가면, 왜냐면 그러니까 잠수복 입고 들어가야 되고, 왼쪽은 유리로. 그래서 그냥 물고기만 가까이 좀더 보는. 근데 요 스크린, 이 스크린은 우리나라 LG에서 구현을 했고요. 현장에는 이렇게 갤럭시 모양으로, 별, 하늘의 별 모양으로, 하늘, 밤하늘 모양으로 이렇게 구현을 또 해놨어요. 대단합니다. 두바이몰 수족관. 이 펜 딜리셔스 앞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5만 가지 캔디들 다 있는 곳이고, 여기 팝콘도 진짜 맛있는데, 이 팝콘 나중에 먹는 걸로. 이곳은 더 쑥, 그 아랍어로 시장이라는, 뭐 바자라고, 바자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란이나 터키, 터키 뭐 그랜드 바자 있듯이. 이쪽 아랍 지역, 아라비아 반도 쪽은 쑥이라고 보통 합니다. 두바이의 유명한 시장 중에 골드 쑥이 있죠. 골드 쑥은 그냥 금시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골드 마켓. 여기는 인테리어가 개인적으로 참 이쁘더라고요. 약간 터키 쪽하고 안달루시아, 스페인 안달루시아 쪽, 그쪽 건축 양식하고 좀 비슷하게 꾸며놨고. 터키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죠. 마도. 야, 마도 아이스크림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네요. 한 유숙 내에 한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숙 내에 또 볼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진짜 공룡 화석 이 앞에 이제 보이는데요. 진짜 공룡 화석 갖다 놨어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발견된 건데 두바이 디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우측 뒤편에는 치즈케이크 팩토리도 보이네요.
그리고 레벨 슈즈, 신발만 파는, 네, 신발만 파는 멀티샵인데, 신발만 파는 멀티샵 중엔 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알고 있어요. 2년 전 데이터인데, 어떻게 더 큰 그 사이에 샵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신발만 파는 샵 중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두바이몰 내에 있고요. 명품 브랜드들도 주로 신발하고 조그만 가방이요. 발렌티노, 지방시. 페레가모도 있고요. 지미추, 토리버치.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벨루티. 그냥 그림만 보는 걸로. 진짜 고급스럽네요. 여기 현지인들이 주로 신는 스타일의 슬리퍼입니다. 사실상 슬리퍼라기보다는 현지인들에겐 이게 현지인 그 탄두랑 옷 입고 우리가 양복에 구두 신듯이 이런 신발 조금 굽이 있는 슬리퍼를 정장 신발처럼 신어요. 알렉산드로 맥퀸 돌체앤가바나. 돌체앤가바나 보면 그 아저씨가 참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돌체앤가바나인데 하는 그 부분 있거든요. 그 두 형제가 동생 그 흰옷 돌체앤가바나 어저께 샀나 그랬는데 피가 튀겨가지고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프라다 이 신발은 진짜 이쁘다. 요거 진짜 마음에 든다. 레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찌, 저긴 샤넬, 미우미우. 이 앞쪽에 이 폭포, 인공폭포죠? 이게 두바이몰 내에 있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다이빙하는 모습으로. 물소리가 참 시원해요. 두바이몰은 제가 있는 곳이 지금 그라운드 플로어인데 밑에 한층, 그리고 이렇게 위에 2층. 전통 복장 입고 사진 찍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유료고요. 그리고 이쪽 다른 쪽에 인공폭포에는 이렇게 하트 조형물을 세워서 사람들이 저 안에서 사진 많이 찍어요. 두바이몰 사람 엄청 많네요. 예년 라마단보다, 그러니까 그 시국 때 말고 라마단하고 여름 시즌이 사실 두바이 관광 비시즌인데 지금 라마단인 거 감안하면 진짜 많은데요 관광객들. 오,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먹고 싶다. 그렇지만 오늘은 팀 호튼 안스타피노 달달하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6개월 만에 먹는 것 같아요. 티모튼을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쌍둥이들 같은데. 주방아시아 쪽 분들인 것 같아요. Hello, hi. Can I have a ice cap? Ice cap, please. Ice cap. Ice cappuccino. Yes. Large size. Large. Yes. Large ice cappuccino. Yes, please. Okay. Every time
저 두바이몰에서 그 다리 넘어서 여기 이마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수크 알 바하인데요. 저 왼쪽 2층에 보면 압델 와합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게 양고기 맛이다. 뭉치면 뜬다? 예, 뭉치면 뜬다. 그래서 밥을 먹었던 곳이고, 그리고 우측 1층, 여기로 치면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데 저기가 세라피나라고 뽀뽀다할베에서 저기에서 이제 밥을 먹었죠. 저 두 레스토랑 두바이 오시면 좋아요. 식사하시기에 이태리식 세라피나 그리고 압델 와합 두바이 몰로 통해서 두바이 몰에 볼거리도 많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Cause my world keeps turning and turning and turning, and I
wish I could, but I just won't. I'll never love again. I'll never love again. Gaga 노래죠. I wanna fall in love. I don't wanna fall in love again. 아이고 오늘 머리 깎고 두바이몰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